오케이, 현종이부터 가볼까?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그리고 나 같이 strike.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while the iron is hot. 혹시 뭐 뜻이죠? 쟤는 뜨거울 때처럼. 그렇죠. 쟤는 뜨거울 때처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럼 strike는 뭐 뜻일 것 같아요? 쳐라. 치다, 때리다, 두들겨 패다 이 말이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뒤에 와요. while 뒤에는 the iron is hot이다라는 말과 while이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그렇죠. iron이 뭐예요? iron. ironman 알죠? iron. 네. iron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강철이죠. 강철. 쇠. 오케이. 그래서 the iron is 핫한 동안 때려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죠 근데?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궈서 뭐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여러분들 뭐 옛날 드라마 보면 나오죠? 뭐 그거 보면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식었을 때 때리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쇠를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에서 나온 속담인데 쇠가 빨갛게 달궈졌을 때 열심히 두들겨야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쇠가 빨갛게 핫하게 되어 있는 그 시간을 뭐 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해라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뭐라고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오케이, 계속해서. Sweet talk. Sweet talk. 이게 뭔 소리죠? 그렇죠. 귀에 발, 뭐, 입에 발린 말, 이런 거 얘기하죠.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달감자, 알아요? 또 달달한 거, 달감자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뭐 한자를 많이는 모르지만, 달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달달한 말과 귀이자입니다. 귀이자. 귀에 듣기 좋은 뭐 우리 썰 이런 썰 푼다 뭐 얘기를 썰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들을 살살 꼬실 때 뭐라 그런다? Sweet talk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talking to the wall. 나 같이 talking to the wall. Talking to the wall. Talking to the wall. 이 뭔 소리죠? 그렇죠. 벽 보고 말을 하면 벽이 말을 잘 들어주죠?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비슷한 속담 뭐가 있어요? 소기의 경읽기. 그렇죠. 됐습니까? 소기의 경읽기. Talking to the wall. 오케이. 계속해서. 어, doesn't fall? Okay, 다시 the apple doesn't fall.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Far from the tree. 가 뭔 소리죠? 오케이, 누구는 뭐 하지 않는다. 애플은 fall 하지 않는다. 어디에? Far from the tree.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Far가 무슨 뜻이에요? Far. 먼이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 잠시만요.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죠? 나무, 아,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지지 않나.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는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죠? 오케이.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부전자전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다.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전자전 아빠랑 아들이랑 닮았다 이런 얘기할 때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 cat that ate the canary. The cat that 같이 The cat that ate the canary. The cat that ate the canary. 가 뭔 소리죠? 고양이에게. 고양이에게.
칭찬을 해준다. 까마귀를 먹인다.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몰라요. 고양이에게 뭘 맡긴 격?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란 속담이죠. 오케이, 캣은 캣인데 어떤 캣? 에잇은 뭔 소리? 에잇 무슨 뜻이에요? 에잇. 먹었다. 그렇죠. 잇의 과거형이죠. 먹었다 이 말이죠. 캣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I like that book. I said, 내가 뭘 했대요? 나는 말했다. That I was sad. 내가 말했대요. 무엇을 말했대요? 내가 슬펐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거.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했죠. 내가 슬펐다. That을 붙이니까 내가 슬펐다라 는 것. 는 거. 오케이. 이거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내가 슬퍼하는 동안 해볼까요? 내가 슬퍼하는 동안. While I was sad. 그렇죠. 내가 슬퍼했던 동안 while I was sad. 나중에 이런 걸뭐 접속사라는 말을 가지고 가르쳐 줄 건데요.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알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말인데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말이 약간 달리 바뀐다. 그러면 내가 슬펐기 때문에로 바꿔볼까요? 내가 슬펐기 때문에 because I was sad.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배울 때가 올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 that은 누가 뭐뭐 했다라 는것 만드는 that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톱 문장 할 때도 나오죠. 그렇죠. He said there was already too much hate in the world 할때 거기에 또 닥터 킹 said 닥터 킹이 말했습니다. That There. 자, 지금 있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거야? 과거.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뭐가 한게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슨 형? 과거요. There was 이미 already 너무 많은 미움 too much hate 어디에? In the world. 됐습니까? 이때 이 대시 누가 뭐뭐 하라 는것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먹었다, 카나리아를, 카나리아, 카나리는 새 종류의 이름입니다. 카나리아 먹었다라는 뜻이죠. 카나리아를 먹었다, ate the canary. 누가 뭐뭐 했다라는 말 앞에 대시 붙어 있으면, 지금부터 먹었다라는 말이, 카나리아를 먹었다죠. 대시 없으면, 대 때문에, 먹었던이라는 무슨 시 됐다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무슨 시 그렇죠? 어떤 고양이 카나리아를 먹었던 고양이 그러니까 뭐 고양이한테 이새좀잘 돌봐줘 내가 아끼는 새야 이러면서 고양아 고양아 내 까나리아 좀 맡아줄련 예 밥도 좀 주고 해주렴 이랬더니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러면 확 잡아먹은 거죠 맞습니까? 예? 고양이 새 먹죠 네, 잡아서 작은 새 사냥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꾸미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간 경우죠.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Cat that ate the canary. 그렇죠. The cat that ate the canary.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그래서 The cat that ate the canary. 예, 항상 돈을 막, 남의 돈을 막, 여러분은 그런 친구 없겠지만, 만약에 남의 돈을 막 이렇게 몰래 훔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나 10,000원 주었는데, 잠깐만 갖고 있어 줄래?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시뭔 소리죠? 대장간에 그 아들들은 맨발로 다닌다. 대장간은 아니, 아니고요. 대장장. 대장장이 아니고요. 신발 구두 닦는 거. 구두 닦는 것도 좀 아니고요. 구두 수선공입니다. 잘했어요. 구두
수성공, 커블러라는 말은 요즘은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단어일 수 있는데, 구두를 고치는 사람을 커블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두 수성공의 아이는 돌아댕긴다. The cobbler's children go. 어떻게? Barefoot. Barefoot이 뭐예요? 맨발. 맨발로.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이죠?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구두 수성공 집에는 구두가 많겠지만 전부 다 아이고 다 팔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정작 자기 아이들 줄 건 없다라는 좀 슬픈 얘기네요. 다시 The cobbler's children go. The cobbler's children go. 어떻게? Barefoot. Barefoot. 맨발. 이런 뜻이고. 오케이. 정작 자기가 쓰려고 하면 자기는 집에 뭐 이렇게 팔려고 만들어 놓은 거 많은데 자기가 쓸 것은 없다. 이런 속담이었고요. 계속해서 The only bird catches the worm. 다같이 The only bird catches. The only bird catches. 무엇? The worms가 뭔 소리죠? 이른 새가 벌레를 잡는다. 저 일찍 부지런한 새,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렇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한테 잡아먹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어떤 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지런히 뭐든지 해라라는 거 얘기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찍 일어난 새가 잡아요. The early bird catches. 무엇을? The worms.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됐습니까?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같이 the end justifies. The end justifies the means. The means. The end justifies the means. 가 뭔 소리죠?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일까요? 오케이, justify는 좀 이런 말 하면 알아들을까? 정당화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화시킨다. 정당화시킨다가 뭐예요? 정당화시킨다. 응? 정당화시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딱 때렸어. 잘한 짓이야, 잘못한 짓이야? 잘못한 짓.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친구를 때려!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가 저 녀석이요 옛날부터 내 욕을 막 하고 다니고요 막 그래가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서 내가 10년 동안 참다가 드디어 한 대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justify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justify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end가 뭐 시킨대요? justify 시킨대요. 무엇을 the means를 end가 뭐예요? 끝. 끝이죠. 끝. 그렇죠? means는 뭐든가요? 수단이죠. mean은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요. 수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단 드리겠죠. 수단 뭐 꺽꺽꺽거려. 수단 드리라는 뜻이야. 그럼 끝이 정당화 시킨다. 뭐를? 수단을. 그니까 그러면 우리말 비슷한 속담은 뭐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은 중시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그걸 영어 속담으로 뭐라 그런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 The end justifies the e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the means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일을 해내도록 해!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의 어휘력, 국어 어휘력도 중요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막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 안 될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글을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쭉 있어요. 글을 쭉 읽고 나서 문제는 이 글에서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로 돼 있는 국어 문제야. 그럼 뭐 여기에 있는 글은 뭐 어떤 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런 거 있잖아.
사드 배치 왜 사드 만약에 뭐 찬성하는 사람은 사드는 뭐 이런 뭐 북한의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한글로 들어도 좀 어렵잖아. 네. 아닌가요? 쉬운가요? 뭐 아니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를 해서 중국이랑 관계가 어려워졌어. 그럼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좋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막 글을 써오는 거야. 응? 우리가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뭐 껴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있는데 그게 영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다 지금은 그냥 뭐 무슨 단어가 무슨 뜻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뭐 일단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 게 문장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 뭐 justify 정당화 시킨다 뭐 이런 것들 뭐 의인화한다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뭐 metabolize 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아십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친구 아닌가요? 누구지? 오케이 초이 읽는 거 많이 훈련 좀 발음이 틀리고 맞고 늘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발음이 맞든 틀리든 큰 소리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초등 영어에서는. 다같이 The fish always stings. The fish always stings. From the head downwards. From the head downwards. 가 뭔 소리죠? 오케이. stink가 뭔 뜻인가? stink.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다. 고약한 냄새. I'll stink. 됐습니까? 고약한 냄새가 난다. From the head가 뭘까? From the head. 머리로부터 downwards는 뭘 것 같아요? 아래로부터 그렇죠 아래쪽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선은 항상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납니다. The fish always stings.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From the head downwards. 생선은 항상 상할 때 어디부터 상한다? 머리부터 상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속담일까?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생선은 머리부터 아래쪽으로 썩는 냄새를 풍긴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썩어야지 다른 것도 썩지 않겠죠. 그렇죠? 같이 The fish always stings. The fish always stings. From the head. From the head. Downwards. Downward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fish that got away. 다 같이 The fish that got away. The fish that got away. 가 뭔 소리예요? 물고기가 멀리 간다. 아, the fish goes away. 네. Okay, that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Fish는 fish인데 어떤 fish got away 해버린 fish란 말이요. 도망가 버린. 응.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속담. 오케이, 놓친 물고기 이런 얘기 있죠? 놓친 물고기, 놓친 물고기가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하, 그 물고기 연락 컸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놓친 기회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속담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 The fish that got awa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통문장을 할 건데요. 통문장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 체인지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일단 체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영어를 공부할 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이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여기에 이렇게 뭐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law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뭔 얘기하라 그러냐. 자, change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글을 쭉 봤는데 change가 어떤 뜻들이 있던가요?
생각나는 바쁘다란 뜻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다. 무엇 무엇을 바꾸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무엇 무엇을 바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뜻도 있던가요? 바뀌다. 그렇죠. 바뀌다란 뜻도 있죠. 이게 바로 이 녀석의 짜증나는 점이에요. change가 바꾸다란 뜻만 있으면 되는데 바뀐다란 뜻도 돼요. 이거 둘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생, 초등학생들 생각엔 어? 저거 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뜻이 완전 다르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될 건데요. 선생님 설명을 좀 할게요. 무엇 무엇을 바꾸다라는 얘기는 어떤 목표물, 목적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 방을 바꾼다. 그렇죠? 내 방을 바꾼다. 뭐 아니면은 뭐 얼음을 뭐 물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뀌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꾸는 거야, 계절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자, 이게 정상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eat이라는 단어를 볼게. eat. eat의 뜻이 뭐예요? 먹다. 먹다죠. 그렇죠? 먹히다가 아니죠. 네. 그렇죠? 얘가 먹힌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장 바뀐 어떤. 그렇죠. eat의 삼남매시는 eat, ate, eaten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먹힌다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 be eaten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hange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바꾸다가 change, 만약에 change의 뜻이 바꾸다란 뜻만 있었으면 바뀐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됐으냐? be do 이렇게 썼어야만 됐어. 그런데 얘한테 이 뜻도 줘버리고 이 뜻도 줘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죠.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하나 더 있습니다. 체인지가. 이거는 둘 다 하다시죠? 네. 근데 이름시로서의 뜻이 있죠? 뭐든가요? 변화. 그렇죠. 변화란 뜻으로도 쓰이죠. 변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우리 체인지 나와 있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다 탐색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것도 많이 틀리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닥터 킹이 뭐 했대요? 원했다. 원티드 했대죠.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을 The unfair laws가 to change 하는 것을. 자, 일단 전체적 구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를 뭐 했냐면 want A to 하다를 했죠. 그렇습니까? want A to 하다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원한다 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 구조를 써서 I want you to go to bed. 다 같이 I want you to go to bed. I want you to go to bed. 누가 원하는 거야? 내가. 내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자러 가는 것을. 난 네가 자러 가기를 원해. 이런 얘기죠. 네. 어? 그럼 자러 가라. 라고 시키는 말인 거죠, 이건. 네.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you 대신에 them으로 바꿨어. I want them to go to bed. them은 그들이란 뜻이죠. 그럼 나는 원하는데 누가 뭐 하기를? 그들이 좀 자러 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의 구조는 그거예요. 닥터 킹이 원했는데 뭘 원했냐면 The unfair laws가 to change 하는 길을 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change의 뜻은 바꾸다야, 바뀌다야, 변화야? 바꾸다. 예, 얘를 봐야 되겠죠. 얘를 봐야. 그냥 막 짚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보고 대답하는 거야? 얘를 보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 unfair laws가 to change 하는 거. 그러면 불공평한 법이 바꾸는 거야,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렇죠. 얘는 바뀌는 것이고, 바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를 이 자리에 꼭 이것만 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뀌는 것 to be changed. 써도 선생님이 맞다고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장이 써 있는 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나오네요. He talked where? 누구한테? To many people. 무엇에 대하여? About how to change the law. 자, 이번에 change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바뀌답니까? 바꾸답니까? 변합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대답했어요. 이걸 보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Change the laws의 뜻이 뭐야? 무엇을 뭐하다? 법을 바꾸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ow to 붙였으니까 뭐하는 방법? 그런 방법.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써보면 한글로 써보면 얘는 바뀌다로 쓰였고요.
다음에 여기서 또 바꾸다로 쓰였어요. 무엇을 바꾸다? 법을 바꾸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무엇이 바뀌다? unfair laws가 바뀌는 것.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그 다음 문장. 뭐 계속 연달아서 체인지가 나와요. 누가 뭐 했대요? Dr. King이 wanted. 원했죠? 그렇죠? 뭐 하는 것? To use peaceful ways. 하는 것. 그렇습니까?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훈 양이 좀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려가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자, use peaceful 설명할게요. Use peaceful ways는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다죠. 그렇죠?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닥터 킹, 그러니까 킹 목사는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다 원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다를 뭐로 바꿔야 돼?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to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가 붙어서 to 뒤에 하다시가 나오면 뜻이 몇 가지 된다라고 선생님 정말 많이 얘기했죠.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몇 가지 뜻? 그렇죠? 사용하는 것,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사용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 나중에 뭐 초등정사다 뭐 이상한 말로 배우면 되고 쓸데없고요. 나중에 배워도 되고요. 아, 내가 이 뜻이 될수 있는데 무슨 뜻이 선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들고 와. 그렇죠? 선생님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하나로. 그렇죠? 어디 속에 넣어 갖고 와 이랬습니까? 문장 속에 넣어 갖고 오면 내가 가르쳐줄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야 말 초기에 하다시가 와서. 근데 여기서는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투두가 나왔어. 그렇습니까? 자, to make changes. 무슨 뜻이었습니까? 변화를 만들기 그러면 여기에서 change의 뜻은 세 번째 뜻이, 그렇죠? 변화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만들다. make changes. 이번엔 to가 붙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위한, 그렇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는 것을 원했다 해야 되고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to make changes 하기 위하여, to use peaceful ways 하는 것을 원티드 했었다, 원했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체인지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체인지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참 문제가 돼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누가 뭐 했대요? Dr. King worked. 어떻게? With many people. Where? To get the laws changed.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은 닥터 킹이 일했대죠. 그렇죠. 어떻게 일했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대죠. 왜 일했답니까? To get the laws changed 하기 위하여. 이 to는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된 거고요. 그보다 여기에. 자, 이 change는 무슨 뜻일까요? 변화하달까요? 자기가 바뀌는 걸까요? 누군가를 바꾸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일까요? 자, 이거 할때 힌트는 요거 할때 우리가 단어 뭐 배웠더라? 단어. get a. 그렇죠. get a 어떠니?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법이 바뀌는 것을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닥터킹은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왜 일을 했습니까? 법을 바꾸기 위하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법을 바꾸기 위하여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 change는 어떤 시라고 그랬을까? change의 몇 번째 연속이야? 세 번째 연속이겠죠. 그렇죠? change가 무슨 뜻이었냐면 바꾸다라는 뜻이었는데, change가 바꾸다,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이었는데, 법이 바꿔요, 바뀜을 당해요. 그래서 얘는 뭐 바뀐 무슨 시? 일단 바뀌는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get the laws changed가 된 거예요. 바뀌는 것.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get a 어떤이란 걸 단어할 때 그래서 했던 겁니다. 바꾸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예요? 법이 바꾸겠어. 법이 뭐 자기가 사람도 아니고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법을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은 사람들에 의해 바꿈을 당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 부분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됩니다. 뜻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잖아. 그렇죠? 그러면 법을 바꾸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법을 바꾼다. Change 그렇죠? Change the laws. 이래도 change. 뭐 하다? 바꾼다. 무엇을? 법을. 그러면 여기에 to만 붙여서 법을 바꾸기 위하여 to change the laws. 이거하고 이거하고 뜻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Hey, 법을 바꾸다. Change the law. 법을 바꾸기 위하여. To change the laws. 됐습니까? To get the laws changed 해도 되고 To change the laws 해도 뜻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Change가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바꾸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바뀐다 라는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또 change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The laws changed in 1964. 오케이 이 change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얘를 봐야 되지. 그렇죠. 얘는 바꾸다예요? 바뀌다예요? 바뀌다. 그렇죠. 이게 또 바뀌다라는 뜻을 쓰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법이 바뀌었습니다. The laws changed. 오케이. 얘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무슨 뜻도 있으니까? 바꾸다. 바꾸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얘를 바뀌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면 be changed 하면 되는데 이건 조금 이게 좀 복잡해. 자, the laws 안만 길어봤자 day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 그러면 얘가 be가 그대로 들어갈 수 없고 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오, 그렇죠. The laws were changed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 몰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Were changed 해도 됩니다. 네. 법이 바뀌겠어. 바뀜을 당하겠어. 어, 그럼 change가 난 change의 뜻이 무엇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밖에 몰랐어. 그럼 어, 입장 바뀌는 어떤 뜻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더 있나? change. 어우 다행히 그 일은 없네요. change 안녕. 됐습니까? 오케이, 체인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만 간단한 거, 아니 간단하진 않고요. 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들이 클래스 카드에서 단어 카드라는 새로운 걸 해서 제가 이거를 원래 문장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총문장을 문장 카드로 만들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폰으로 보니까 이게 터치해서 보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옛날처럼 이것도 되게 해달라고 해놨는데 뭐 조만간 결과가 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타일 보기를 좀 바꾸고요.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어, 그 중에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기억나는 문장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는데 자, 요 문장 잠깐 봅시다. 오케이 가볼까요.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from school went to different schools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연속해서 계속 빼먹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그냥 무엇이죠? 다른 학교 무엇이죠? 그럼 무엇 갑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오케이. 근데 집에 가다는 뭐지? Go home. 오, 왜 go to home이 아닌지 나한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학교 가다는 분명히 그렇죠. 홈이 집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란 뜻도 있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지만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뜻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쿨은 학교란 뜻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로 하려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버려. 그래서 to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기억나는 문장은 요거 한번 볼까? 앉아야만 했었다. 요거 아직 잘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앉아야만 했었다가 뭐예요? 앉아야만 했었다. Had to sit. 그렇죠. Had to sit이죠. Had to sit. 얘를 팔아먹는 친구들이 발견되었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Had는 뭐에 무슨 형? 그렇죠. Have의 과거형이죠. Have to 또는 has to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데요. 여기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하려니까 이게 과거형 써서 had to입니다. 그 다음에 또 펼쳐보면서 기억나는 문장 문장 여기 보면 말했다 말했다 이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
누구누구에게죠. 누구누구에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말하다는 여러 가지 말하다 중에 뭐였더라? 토크. 토크죠. 그렇죠. 그러면 토크 써야 되는 거예요? 톡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훈이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래. 과거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거. 체인지가 아까 전에 이제 그때 시험 쳤던 거 보면 더 로 네가 썼는 답이 더 로즈 체인지 인 1964를 썼었어. 근데 체인지가 아니고 체인지드 해야 돼. 왜 그럴까? 왜 더 로즈 체인지 인 1964가 아니고 왜 더 로즈 체인지드 인 1964가 돼야 될까?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체인지의 무슨 형?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형은 ED나 D를 붙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it은 3단면 그걸 나중에 지금 6학년 오빠랑 형이랑 언니 누나들이 외우고 있는데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it은 it, ate 이렇게 되고요. go는 go, went. visit은 규칙변화니까 visit, visited. 이렇게 ED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he 가볼까요?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아우 선생님 뭐 설명하는 이번 책을 선생님이 좀 잘못 고른 것 같아. 좀 어려운 걸 고른 것 같아. 그래서 뭐 통문장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뭐 어쨌든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 그래서 몇 문장 안 남았네요. 여기에 뒤에 있는 몇 개는 킹 목사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뭐 요거랑 요런 건 안 할 거고요.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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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거고 요까지 할 거예요. 통 문장 지금은.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부터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Dr. King's Dream. 소제목이니까 끊어읽기 할 건 없고요.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던데 요거 뭐라 그러냐면은 좀 이런 어려운 말로 얘기해요. 그냥 누구누구의란 뜻으로서 점 찍고 S를 쓸 수가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데 어퍼스트로피 S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의 꿈이란 뜻입니다. 킹 목사의 꿈 닥터 킹스 드림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Dr. King wanted all people to be free.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 거 요런 것들 의미는 안 갖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보이네요. 그쵸? 요런 것들 나중에 통문장 쓰기 할 때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일단 누가 Dr. King이 뭐 했더라? Wanted 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People이 to be free 하는 것을. 문장의 구조가 뭐다? Want A to 하다. 그렇죠. Want A to 하다 또 나왔어. 되게 많이 나오죠. Want A to 하다. 오케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습니까? 원했던 거 언제 일이니까? 과거. 그래서 want가 아니고 wanted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킹 목사가 원했대죠. 네. 누가 뭐 하기를? All people. Be to be free 하는 것을. All people의 뜻은 당연히 뭐? 모든 사람들. 자, to be fre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프리가 뭐? 자유롭다? 그렇죠. be free가 뭐예요? free. 자유롭다야, 자유야, 자유로운이야. 그렇죠. 자유로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여기 왜 있는지 이제 알겠죠? 네. 그렇죠. 합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몇 가지 붙이니까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습니다. 킹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를 원했단 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자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실 자유. 자유. 옛날에는 흑인용물, 백인용물. 그렇죠? 흑인들은 백인들이 마시는 물 못 먹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킹 목사는 원했습니다. Dr. King wanted. 누가 뭐 하기를? All people to be free. 자유로운, 자유롭다, 자유로워지는 것. 됐습니다. 얘들 팔아먹지 마세요. 웁니다. 됐습니다. 자, 이걸 색깔로 해보면요. 색깔로, 뭐,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요런 것들을 보고는 functional word라고 해요. functional word.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뜻은 없는데 뜻을 얘기하다면은 뭐 뜻은 없는데 얘가 어떤을 어떻다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것 하려고 쓰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functional word이 있습니다. 아우 별로 못해서 또 아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다음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서 일단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